안녕하십니까? 1회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장마철이 끝났기 때문에 통발을 던지러 갈 겁니다. 이렇게 장마철에 맥이나 이런 큰 물고기, 장어 종류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통발로 맥이, 장어를 팔뚝나라 팍! 팔뚝나라 팍! 이만한 거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동네에서 던지는 통발이 있어요. 그 비밀 레시피를 제가 배워왔습니다. 바로 우리 이장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알려주신 방법인데 바로 꽁치 통조림을 이용해서 통발을 던지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통발을 던졌는데 꽝을 많이 쳤거든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어이 그렇게 던지면 안 돼. 형 꽁치 통발을 던져야지 이러면서 꽁치를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꽁치를 넣어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발 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꽁치 통이 있는데 일단 이거를 다 따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다 따는 게 아니라 살짝만 따주라고 합니다. 살짝만 냄새만 풍기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만 살짝만 따주고 그냥 이 안에다가 넣으라고 합니다. 아, 꽁치 냄새.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주래요. 냄새가 쫙 나게. 그리고 이 상태로 던지면 된다고 합니다. 지렁이도 한 통 넣어주면 더 좋다고 하니까 지렁이도 제가 넣어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여기에다가 통발을 설치했는데 일단 이 꽁치가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근데 물고기가 지금 조금씩 모여들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꽁치 냄새 맡고 이렇게 모여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 결과를 확인해 보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확인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발을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던져놨었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간밤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 야, 조금만 늦었으면 우리 통발 못 건질 뻔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통발 줄이 걸려있는데 아예 안 보이네요. 통발은 되게 흐물어졌습니다.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잡혔는지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와, 뭐야? 야, 엄청 퍼덕퍼덕한데요? 야, 엄청 많이 잡혔어요, 엄청 많이. 야, 꺽지가 들어갔네요, 꺽지. 큰 꺽지가 한 마리 들어가졌고, 꺽지 새끼들이 좀 유독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꺽지 새끼들. 여기는 모래무지도 있네요. 모래무지. 어이구, 모래무지. 그리고 피라미 종류. 피라미 종류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야, 엄청, 빠가사리다, 빠가사리. 야, 이 빠가사리들이 이거 냄새를 맡고 이렇게 들어왔네. 빠가사리. 또 뭐가 잡힌다. 여기도 빠가사리 있네요, 여러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여기도 빠가사리. 귀여운 녀석들이 많이 잡혔네요. 여기 뚝지도 있다, 뚝지. 종류는 딱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뚝지. 와, 많이 잡혔다. 어제 간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 미꾸라지. 미꾸라지도 있습니다. 우와, 엄청 팔팔하다. 야, 어제
새벽에 비가 왔다고 또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또 들어와줬네요. 아 여기 좀 메기가 좀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메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심히 가요. 야 총났다. 짜잔. 잘 간다 잘 간다. 조심히 가. 야 또 이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꽁치에다가 지렁이를 섞어가지고 했더니 엄청 바글바글하게 들어갔네요. 진짜 이장님 짱짱맨 사랑해요. 야 근데 진짜 이게 꽁치가 냄새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운대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날도 막 이렇게 새벽에 비도 엄청 오고 물도 많이 흐르고 흙탕물에다가 이게 또 꽁치 냄새랑 지렁이 냄새 때문에 이게 또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장님 말이 옳았습니다. 와 최고입니다 최고. 자 앞으로도 꽁치 통발 한번 더 던져서 한번 큰 거 들어와 볼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